안녕하세요. 정학만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늘은 스님 저번에 또 대박나는 띠로 꼬여진 우리 원숭이 띠분들의 우리 개묘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원숭이 띠분들은 스님 지금까지 어떻게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원숭이 띠분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좋아. 보편적으로. 근데 머리가 좋은데 좋은 곳으로 머리를 쓰면 괜찮은데 나쁜 곳으로 머리를 쓰면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원숭이 띠분들한테 대해서 이제 몇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네,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뭐 부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개중에 많아요. 맞는데 진짜 눈물로 보내신 분들 마음대로 못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진짜 가슴 아프고 속도 많이 상하시는 분들, 남편 때문에 또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지. 그죠?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남편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없어. 또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원숭이 띠분들이 아, 나는 신랑 때문에 살진 않아. 왼수 같아. 이래도 자식 보고 살잖아.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련 있고 사랑이라는 게 감싸고 미운 정도 정의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겠지, 그치? 이해를 하고 많이. 이해심이 굉장히 많아. 생각하는 면이고 이해심, 사람들에게 포옹하는 거, 인솔하는 거 이런 저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고비가 많아요. 힘든 고비가 많고. 그런데 삼자라고 해도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삼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왜 얘기를 하냐. 삼자는 풀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거든. 또 살이 낀 사람 살을 풀으면 돼. 부모살이나. 그러나 본인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렇다 해서 좌절하지 말고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모성애가 깊거든요, 여자분들은요. 그래서 끝까지 이 자손들을 위해서 빌고 닦다 보면은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그랬어. 그 정도로 내 정성으로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는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속상해서 잘 그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손이 갖다 세 자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뭐 56이나 67이나 뭐 79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식이 세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이 속을 많이 새겨. 이 한 명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 한 명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두 명까지 다쳐. 자손이. 그러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경험담들이야 이게. 나도 자식을 기르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 자손이 너무 속상해. 너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서는 하다가 딱 포기라고 내 던져버리니까 두 놈들은 두 놈대로 따라오지만 이 던진 놈도 아 부모들이 나를 감싸고 이랬는데 이거 아니구나. 오기가 생기고 뭐 오기가 돼서 뭐 부모도 잘 살이잖아. 오기가 생기든 뭐를 생기든 힘이 생긴다는 얘기야. 부모한테 손을 안 벌려. 자기가 나가서 갔다 어떻게 뛰어가지고 일어선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러고 이제 왔을 적에 그 자손을 감싸주고 부모가 너를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너의 용기를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우리 아들 여자가 잘 살았다. 우리 딸 잘 살았다. 감싸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아예 갖다 인간성이 못된 놈은 못된 놈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감싸고 이래야지. 이 열자손이고 딱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자손이 희생양은 있어야지 되잖아. 다 살릴 수는 없거든. 물에 빠졌어도 그 사람을 다 건져 못 건져 한 사람 건져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마음에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특히 이제 자식을 해서 애지중지 하시는 다 열성그럽게 하면서 안 아픈 성그럽 없거든.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렇게 해야 이 자손이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원숭이 분들이 나쁜 거는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수차 얘기했지만은 생일에 달, 월, 시에 따라서 틀린단 말이야. 나는 철학은 안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신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내년에 개면년에는 그래도 운이 들어와갖고 운이 나한테 상승을 하는 해년이요. 귀인이 나한테 이어 도와주는 해년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누가 모른다고 해도 지나간 일은 뭐 무마시하고 내가 여지껏 앞으로 살아갈 그를 발자취를 뒤돌아 봐갖고 아 내가 너무 애들한테 이렇게 했다. 이제 자식까지 보다 아 그래 이 말이 맞아.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마음을 또 돌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자손들을 갖다 뭐 맞벌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손을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부모 맞벌이 하니까 곧 또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애들이 욕을 먹는 거야. 쟤는 부모가 없이 이러니까 그런 데가 어울리니까 우리 애가 나쁜 길로 빠졌지 얼로 빠졌지 누구 탓을 하지 말라느냐 내 탓이야 항상 내 탓이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애기도 야단할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으로 내 자식 봄듯이 그래 이래라 감싸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신을 바로 차려서 공부도 하고 이래가면서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는 나쁜 놈이니까 나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걔가 쓸 길이 없어 더 나쁘게 만들어 더 꼬셔서 그런데 자손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격이거든.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감싸면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잔나비 이제 젊은이 이제 친들은 31살 내년서부터 운이 개면에는 운이 들어와 뭐 여자친구의 운이요 요런 운이 들어오니까 운이 들어지게 까불고 막 이러지 말고 지금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연을 맺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아, 좋네요. 그래서 원숭이띠가 선생님, 그리고 내년에 삼재잖아요. 그럼 좀 복삼재로 좀 들어오는 묶는 삼재라 악삼재로 복삼재로 만들 수가 있어. 아, 만들 수가 있는? 그렇지. 이 사람이 만일에 운이 죽을 운이요, 무슨 운이라면 뭐 살아있는 닭으로 대수대명도 보내는 것이고, 이 삼재를 풀어서 1년 12달 뭐 부적을 갖다 하든, 액맥이를 하든, 그 이제 내년에 이제, 개면년에 정월달에 이제 그 행사를 하잖아. 네네네. 그러면 사실상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치? 네. 무속인들은 확 이러면 돈만 바라. 돈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사랑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감싸서 이렇게 또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음은 2, 30만원도 10만원도 없는데 영평권 와서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힘들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 겁먹지 마시고 맞습니다. 무조건 삼자라면 굿해야지 된다. 그런 개념은 저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삼자 같다 굿하면 다 굿해야지. 그래서 다 이거 굿해서 다 잘 됐어? 아니죠.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운이 맥혀서 서서히 풀어가면서 본인도 주의해가면서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삼재 너무 아무것도 없어 와서 오색 하나를 찍어줘도 신명에서 이 사람을 받들어 준다면 피해가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제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삼재에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또 이 삼재 뭐 이 푸실 분들 뭐 상담하실 분들은 청학마신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혹시 전화 상담도 다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전화 상담도 다 가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쉽게 쉽게 편하게 순리적으로 물 흐른 대로 사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삼자라고 해도 그래도 복삼자로 넘겨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삼재 겁먹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개면년에는 우리 이제 원숭이띠분들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학마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